여러분, USD 코인이라고 아시나요? 응? USDC.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USDT죠. 네. T는 뭐냐면 캐더 사고요. USDC는 뭐냐면 서클사입니다. 회사 이름. 얘네들이 찌질해. 자기 이름을, 자기 회사 이름을 맨 뒤에 붙여. 그런 것처럼 얘네들은 T는 캐더사, 지금 시총 3이죠. C는 뭐냐면 서클사, 시총 8입니다. 시총 8인 서클사가 뭐 하냐? 네, 스펙을 통해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뭐 나스닥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행보들, 그리고 뭐 저축 상품까지 만들어서 USD 예금 4%, 와, 이 시대에 4% 예금 낸답니다. 그런 것처럼 나스닥에 상장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USDC가 뭐냐, 그리고 얘네들이 4%짜리 이자를 제공해준다, 그게 암호화폐에 대한 예치와 펀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 않을까라는 내용에 이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은성수가 가상자산 세금 뭐야? 자금계좌 1차 책임 은행에 떼고 저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쵸. 이 내용 때문에 이루어졌었던, 얘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말한 이 내용 때문에 불어든 이제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나비 효과에 대해서 사실 설명드립니다. 1차 책임은 금융위에 있죠. 니들이 책임져야지. 그쵸. 1차 책임은 은행에 대해 있다고 하죠. 은행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느낌이냐면 사고가 납니다. 네네. 차 사고가 났어. 차 사고가 났는데, 야! 니들이 차안 만들었으면 사고 안 났잖아. 아. 애초에 은행에 그 돈이 들어왔으니까 니들이 잘못했어. 뭐, 현대차가 잘못했대요. 예, 네, 사고 났는데, 그 쌍방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뭐 됩니까? 이제 은행들이 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돈이 어떻게 해서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기꾼? 우리가 평소에 받는 스팸 메일 중에, 스팸 문자 중에서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 비트코인 계정이 있으면 바로 채용됩니다. 비트코인 매수 알바 모집합니다 하면서, 뭐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이거 뭐냐면 비트코인을 중간에 매수해 주는 역할이에요. 뭐냐면, 자, 형이 그 알바를 등록을 하면 제가 불법 토토 사장님이에요. 아, 이거 알바 맞는가 하면서 뒷돈을 형한테 줘요. 그럼 형은 그걸 입금을 해요. 매수를 해서 저한테 비트를 보내요. 이렇게 해서 세탁을 하는 이런 문자가 너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넣고 그 돈이 결국엔 거래소에 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은성수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은행 책임이다. 은행 책임이다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 난리가 나가지고, 야, 이거 막기 너무 힘들다. 네네. 이러면 그냥 아예 암호화폐 거래소랑 합을 깨야 되는 게 아, 두 아니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은성수를 처단하든가, 은행을 문을 닫든가. 근데 뭐가 편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은성수를 처단하는 게 바르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은행에 책임이 있으니까 거래소에 들어가는 돈, 이거 다 니들이 다 관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기꾼이 있든 말든 다 니들 책임이 있으니까 니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은행이 쫄 수밖에 없습니다. 쪼니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은성수익님, 은행권에서, 은성수익님, 우리 면책조항 넣어주세요. 우리 죄 아하. 없다고. 은행은 죄 없어요. 우리는 열심히 막았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은행권에서 말합니다. 김광수 은행협회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면 결과의 책임을 물으면 안 돼. 아, 맞지. 우리는 최대한 열심히 불법작업 막았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생길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는 전부 너무 박박하게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런 면책 사항이 없으면 암호화폐 거래소랑 거래하기 힘들어. 아, 그럼. 왜냐면 다내 책임이라고 할 거니까, 니들이.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야, 아무리 시간과 돈 노력을 들여도, 은행들이 우리랑 거래를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우리는 전부 다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깡패입니다. 뭐라고 답변한지 보시죠. 은행권에서는 이런 면책 요구를 하는데, 면책 요구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은행이 할 일이다. 야, 이건 있잖아요. 약간 회피 조항이죠. 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니 탓. 니타. 야, 진짜 BBQ 뒷다리로 그냥 한대 때려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은행한테 이제 거의 사형선고 하는 겁니다. 불법 자금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니들 책임. 뒤져라, 뒤져라 하면서 이제 금감원이 뒤지게 때리는 겁니다.